이번에는 네? 이제 곧 신년이에요.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. 이제 또 나이 또 먹네 이제. 양력으로 따졌을 때 한 달도 안 남았는데. 맞아 이제 다 지나갔어 이제. 네, 신년에 꼭 해야 될 뭐 일들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? 신년에는 우리가 뭐 무속에서 본다고 하면 신년에 제일 중요한 거는 1년 홍수맥이죠. 홍수맥이 1년에 12달 애군을 막아야지. 그래야지 1년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시작을 잘 해놔야 어쨌든 마무리까지 잘 되는 거니까. 시작해서 사람들 내년에 또 삼재팔란도 들어오고 올해 내년에 또 이제 이사할 사람도 있을 테고. 그럼 제일 먼저 나쁜 거를 막아놓고 시작을 해야 한 해가 좀 편안하지 않을까. 그래야지 본인 애들도 좋고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. 자기가 셀프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? 네? 셀프로? 네,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럼 무당은 뭐 먹고 살아? 다 전문가가 있지. 할 수 있는 거. 할 수 있는 거? 뭐 이런 거 꼭 해라. 어? 선생님도 뭔가? 하는 거 혹시 뭐 있어요? 신년에? 아, 신년에 나는 뭐 할 게 뭐 있어 우리는. 난 그래 그러면 입춘대기라도 날짜 시간 맞춰서 해놓으면 좋지. 사람들이 옛날 어르신들 항상 그 시간 기다려서 꼭 입춘대기를 붙이. 이거는 가서 사면 돼. 사서 문에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. 입춘대기 그게 뭐예요? 이제 한 해 어쨌든 시작을 매군도 막아주고 봄에 어쨌든 기운에 그런 걸 좋은 거로 이제 나쁜 내군도 막아준다는 뜻도 있죠. 거기서 그러니까 좋은 기운도 있고 한 해를 시작을 잘 시작을 해야 되니까 대길이잖아요. 입춘에 큰 복이 오라는 거지. 일단 그런 거라도 집에 붙여놔라. 그거는 만물상 가면 파니까 시간만 잘 보면 돼. 시간 뭐 그 시간에 붙이고. 언제 붙여야 돼요? 나도 달력을 아직 안 봤어. 나는 안 붙여요.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항상 그거는 꼭 지키더라고. 우리 엄마도 옛날에 보면 그런 거 하더라고. 어른들 보면.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 오밥 먹고 지불놀이 하고. 지불놀이 하면서 1년 또 애군을 막잖아. 거길 왔다 갔다 하면서. 집단 위에 왔다 갔다. 그 불 타는 거지 그러고. 일단 이제. 일단은 애군을 막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볼 수가 있잖아요. 1년 12달도 볼 수도 있고 1년 나쁜 것도 보고. 그러면 그걸 막고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죠.